볼 사람이 생겨서. 왜? 또 설마? 아니고. 어쨌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위험하게 또 어딜 나간다는 거야. 청담역 3번 출구문 바로 근처 아니요? 맞긴 한데. 위험한 사람 아니고 내가 잠깐 타일러 줄 사람이 있어서. 잠깐만. 아까 무슨 문자가 왔는데? 게임 아이템 결제? 나 잠깐 그럼 다녀오갔어. 15분이면 될 거예요. 거기 스탑. 미정혁 씨. 게임을 했어요? 심심하면 컴퓨터 하라지 않았어? 그래, 그랬지. 근데 벌써 마법사 4단계? 사실 내가 워낙 다방면에 뛰어난 편이고 한번 요령을 익히고 나니 거칠 것이 없었고. 아이템 많이도 샀던데? 아무래도 마법사다 보니 전장을 지배하고 경험치를 올리려면 영약 버프 받고 컴보 켜고 돌리는 건 필수고, 그 전장 지역에서 순찰도 돌고 떼쟁도 하려면 수호령도 필요하다 보니 던전에서 사냥만 하는 건 시간적인 한계가. 아무튼 힘든 전투였어. 그랬구나. 근데 그렇게 힘든 전투 끝났으면 그냥 쉴 일이지. 어디 가려고. 현피 뜨자. 이게 뭘까요, 리장혁 씨? 나도 현피가 무언가 해서 찾아보니 현실 플레이어 킬의 줄임말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실 플레이어 킬 하러 나가는 거다? 청담역 3번 출구에? 이건 아니고 무분별한 언어 공격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타이름과 따끔한 교훈을 전할까 하고. 외투 벗어요. 안고. 로그아웃.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로그아웃.